아, 감사합니다. 덕분에 살았습니다. 많이 놀라셨습니까? 간 떨어질 뻔하였죠. 저도 가마 안에 여인네가 아니라 선비님이 계셔서 간 떨어질 뻔하였습니다. 전 앞이 보이질 않아 가마를 타는 것뿐입니다. 예? 아 그러시군요. 헌데 어찌 저를 도우셨습니까? 아, 제가 참말로 도망친 여종이면 어찌하시려고요? 낭자의 몸에 짙은 묵향이 나는 걸로 보아 여종일 리가 없고 감히 남의 집 가마 안에 숨어들지도 못했을 겁니다. 뭔가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하였지요. 맞습니다. 저는 그림을 그리는 화공입니다. 참말로 대단하십니다. 아닙니다. 이 보이지 않다 보니 소리와 향으로 주변을 살피지요. 혹시 누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까? 이 밤이 많이 깊었는데. 실은 처음부터 그 치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. 무슨 사연이길래 그리 절박했던 겁니까? 아, 저놈에게 제가 사기를 당했는데 아주 지독한 놈입니다. 아, 그 혹 운전가의 월성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글쎄요. 거기가 고가의 그림을 파는 곳으로 유명한 하방인데 실은 뒤에서 가짜 모작을 진품인 것처럼 파는 아주 파렴치하고 썩어 빠진 놈들입니다. 그놈이 저에게 사기를 쳐서 제 돈을 가로챘고 제가 그 빚을 확실하게 갚아주었죠. 아, 분명 가나에 끌려가는 것까지 봤는데 이렇게 빨리 풀려날 줄은. 아 맞다, 일월성 그자가 손을 썼나 봅니다. 아 위험한 자라고 하더니. 일월성이요? 예, 그자가 제일 나쁘고 아주 위험한 자입니다. 그자의 정체를 알게 된 사람은 목숨줄이. 그자의 이름은 저도 들어본 것 같은데 근데 그자는 그 학식과 덕망을. 예? 아니 그 무슨 천둥 치는 날 벼락 맞은 대추 같은 소리 하고 계십니까? 아 아니에요. 혹시 일월성 그자하고 아는 사이는 아니시죠? 그럴 리가요. 아 살았다. 아니 왜 장난을 치고 그러십니까? 사람 간 떨어지게. 여기 있다. 살았다. 아 왜 장난치고 그래? 간 떨어질 뻔했잖아. 어째서 그 아이가 생각나는 것인가? 길이 험해집니다. 네. 눈이 진짜 예쁩니다. 불티불근 홍한석 같이. 괜찮소? 예, 괜찮습니다. 처음 들어보네요, 그런 말. 사람들은 내 눈을 보고 나를 물개라 부릅니다. 예? 아니 이렇게 예쁜 눈을요? 제가 본 중 가장 아름다운 눈입니다. 진심으로요.